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지난 레슨 어땠어요? 너무 어려웠나요? 괜찮죠? 이제 점점 재밌어질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배웠던 프랙티스 엑서사이즈는 어땠어요? 손가락 연습하는 거. 이렇게 노트 붙이고 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괜찮았어요? 어떤 학생들이 쉽다 그러고요? 어떤 학생들은 어렵다 그래요. 꽤 헷갈려서 잘안 된다고. 이렇게는 칠수 있는데 따로 이렇게 가는 거는 잘안 되더라는 학생도 있었어요. 계속 조금씩 연습하면 괜찮을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선생님이 테크닉 엑서사이즈를 조금씩 넣어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은 먼저 손가락 연습하는 테크닉 엑서사이즈를 4곡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노래를 잠시 연습하겠습니다. 테크닉 엑서사이즈. 이번 테크닉 엑서사이즈는요, D 스텝 업. 두번 반복하고요. 그 다음 내려와요. F에서 C까지. 여기서는 부드럽게 연결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자유롭게 하는 엑서사이즈입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자,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Ready? 1, 2, 3, go. 지난번에 연습하고 한번 하고 나니까 이번 거 정말 쉽죠? 그 대신 빨리 부드럽게 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조금만 빨리 한번 가볼까요? Ready? 1, 2, 3, go! 느끼셨어요? 선생님, 그룹으로 연결해서 쳤어요. 여기에 지금 르가토 사인이 있진 않지만요. 르가토 사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연결해서. 한복음이에요. D, E, F, G, D, E, F, G. 여기가 한복음이고요. 또 그렇다고 그걸 다 붙이고 치면 안 돼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노트를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붙여주는 거지, 칠 때는 이렇게 붙여서 치는 건 아니고요. 찔러서 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연습곡을 칠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한 가지가 있어요. 왼쪽, left hand, D, 사모손가락 칠 때, D를 정확하게 찍어주세요. 그리고 내려갈 때에는 오른손 4번 정확하게 찍어주세요. 묶음으로 1, 2. 그래서 두 묶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하시면 훨씬 더 수월해요. 자, 그럼 조금 빨리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칠 때는 5번 연달아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Ready? 1, 2, 3, go! 마지막 노트를 너무 길게 붙이고 있었어요. 1, 2, 3, 4 하고 끊어주셔야 돼요. 선생님 말하느라고 정신없어서 잊어버렸는데요. 뭐 뒤에 노트를 조금 길게 붙여주는 건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건요. 첫 번째 노트에 4번 왼손, 오른손 신경을 써서 묶음으로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next exercise. 이번에는요. 르가토와 스타카토를 병행해서 칠 거예요. 자, 한번 가볼까요? 첫 시작은요, D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E, F, E, D, E, F, E.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세 가지 음밖에 치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두 마디는 르가토고, 뒤에 두 마디는 스타카토입니다.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준비되셨어요? Ready?
1, 2, 3, go. Legato. 치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렇게가 전체를 하나를 치는 게 한 번이에요. 그래서 7번이 굉장히 길어져요. 선생님하고 7번 한번 가볼게요. 자꾸 말이 헷갈리는데 7번 7 time. Ready? 1, 2, ready, go. 손가락이 들어붙어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하세요. 그럼 괜찮아져요. 이 곡은 이 속도까지만 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자, 그럼 다음 엑서사이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요. 엑서사이즈를 연습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올라갈 때는 4번, 3번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레프트핸드에 그리고 여기서는 오른손에 4번, 3번 그리고 또 왼손에 4번, 3번 그 다음에 오른손에 4번, 3번 그래서 조손같이 칠 때 레프트핸드 왼손에 신경을 쓰세요. 그리고 오른손 신경을 쓰고 치셔야 돼요. 아니면은 이 엑서사이즈를 치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윗몸 일으키기 할 때 배에다가 힘을 딱 주지 않으면은요, 잘못하면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데 목에다가 힘을 줘서 목 디스크가 와요. 그래서 운동도 생각을 하고 해야 되듯이 피아노 연습도 생각을 하고 치셔야 돼요. 손가락을 그냥 막 움직인다고 연습이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손가락 번호가 있어요. 그때마다 신경을 꼭 쓰셔야 해요. 이 엑서사이즈는 4번입니다. 자, 그럼 같이 가보겠습니다. Ready? 1, 2, 3, go! 이제는 8번 연습하세요. 매일 8번. 이번에는요. 지난번하고 비슷한데요. 두 노트를 붙여야 돼요. 투 노트, 원, 투 노트, C&G 그리고 미들 노트를 들어서 치셔야 돼요. 오, 이거 정말 힘들어요. 자,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1, 2, 3, go!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어떠세요? 어려워요?
붙이고 치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모든 손가락에 신경을 다 써야 하거든요. 자, 이 엑설사이즈는 적어도 7번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 7번 한번 쳐볼까요? Right hand position, CNG. 그리고요. 1, 2. Go! 했는데 지금 벌써 10을 쳤어요. 깜빡하고 몇 번인지도 잊어버리고 10 타임이나 쳤어요. 이렇게 칠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세요. 자, 이번 연습곡은요. 오, 롱 르가토 라인이 있어요. 왼손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른손은 긴 르가토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길게 연결해 줘야 돼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Right hand position, right hand on C. 그리고 left hand도 두 번째 줄에 보면 C에 있어요. 박자표는 4분의 3 박자입니다. Ready? 1, 2, 3, 1, 2, 3. 1, 2, skip up, step down. 그러면 꼈다가 다시 두 손을 같이 드랍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얼른 들었다가 놔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부분의 슬로우만 조심하시면요. 나머지는 괜찮아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좀 빨리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Ready? One, two, three. 1, 2, 3, 1, 2, skip, 1, 2, skip, 1, 2, skip, left hand, step down, up, skip, 1, 2, 3, right hand, 2, 1, 2, left hand. 자, 준비하세요. 들었다가 다시 드랍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 천천히 연습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조금 더 빨리 가겠습니다. 1, 2, 3, 1, 2, 3. 정말 어려워요. 이 속도로까지 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그 전속도에서만 치시면 돼요. 선생님이 이 노래가 얼마나 빠른지 들려준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연습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자, 그 다음 곡으로 가볼까요? 자, 이번 곡에서도요. 지난번 레슨에서 배웠던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내려오는 슬로우가 있어요. 르가토. 그래서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1, 2, 그리고 left hand로 갔다가 right hand로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이 곡에서는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멜로디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부드럽게 이어주는 연습을 하는 거랍니다. 자, 그럼 먼저 악보를 한번 볼까요? Fine hand position. 오른손은 E인데 손가락 번호 2번으로 시작하고요. 왼손은 B인데 손가락 번호 2번입니다. 그리고 박자표는
3분의 4박자죠. 준비되셨어요? Ready? One, ready, go! Step up, down, two. 그리고 left hand고요. Right hand로 부드럽게. Up, down, left hand, one, two. Skip, 그 다음 다시 뛰고 시작하세요. Step up, down, down. 아는데요. 두 손을 붙이면서 부드럽게 연결했다가 띄워야 되는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곡은요, 사실 이런 멜로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에서 right hand,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왔다 갔다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대화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연습 어땠어요? 곡들도 그닥 어렵진 않고 테크닉 엑설사이즈도 그닥 어렵진 않았죠? 연습 꾸준히 하셔야 해요. 얼마 안 되지만은요,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연습이 나중에는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낸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들어도 연습하세요. 자, 그럼 선생님은 다음 주에 더 멋진 곡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